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렉서스 기타가 의외로 레코딩 기타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이 픽업 스펙이나 우리가 또, 또 소리를 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팬더 그 이 벨톤이 보장돼 있는 기타인데 믿어 의심치는 않았어요. 이미 뭐 좋을 걸 알고 있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외관과 이미지와 스펙에서 오는 선입견 때문에 뭔가 굉장히 막 기계적인 소리 날 것 같고 막 테슬라 같은 소리만 날 것 같고 막 이런데 막 시엔트 드라이브 소리 안 나고 막 전자음 날 것 같고 막 이런. 아 테슬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약간 너무 미래의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약간 현세의 것이 아니고 너무 미래의 것이라 이런 아저씨들이 뭔가 이게 진입장벽이 좀 있게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 아주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뭐 전기차를 사실 의향했어요? 아니, 없습니다. 네.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그러니까 완전히 전기차가 대세로 돌아서고 이제 저는 원래 인프라의 편의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차를 살 때도 같은 가격이면 AS가 편한 차. 그지. 그게 가까이에 정비소가 있는 차.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인프라가 전기차가 더 많아지면 그때 전기차로 갑니다. 근데 얼리어답터의 성향이 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내연기관이 더 훨씬 더 관리하고 운용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가 아니고 아직은 내가 들어갈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지가 않다. 뭐 이런 그러니까 형님 확실히 이거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 및 여러 가지 상황을 일단 무조건 다 제외시키고 지금 그냥 가장 안정적인 걸 선택하는 게 최고의 베스트. 편한 거,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귀찮은 걸 싫어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문물을 향유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 노력을 싫어합니다. 그 노력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괜히 들어갔다가 불편하고 신경 쓸 일이 생기느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문제가 없는 걸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충전소 다 있고 정말 단거리만 다니면 최고의 자동차라고는 여겨지는데 우리가 한 번씩 장거리를 뛰어야 될 때 과연 그걸 얼만큼 신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시 충전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게 맞아요.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기름은 떨어지면 넣으면 되거든. 넣으면 되잖아. 근데 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과 공간과 그 충전소가 있어야 되니까 밑에 내려가서 업무 보고 있는데 올라갈 생각하면서 아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아, 어디다 맡겨놔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 불안한 게 너무 싫은 거야. 배터리 5%밖에 없는데 막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관장하는 거죠. 싫어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이미지는 그렇지만 막상 또 해보면은 되게 메리트도 많고 좋고 좋죠. 아 이 좋은 걸 왜 진작 안 했지. 아 역시 나는 뭔가 두려움이 너무 앞섰네. 이런 생각 분명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저도 알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좋더라. 원래 팬데스 되는 것도 다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오늘 모던 특집이니까 모던한 스펙들과 디자인적인 혁신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괜히 두려웠던 것뿐이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테슬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의 그 뭔가 그 이론이 될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 되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제가 아이폰 안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 근데 저도 반대로 똑같아요. 저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이 너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 등장과 동시에 아이폰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이 환경을 이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이러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쓴다. 네, 사실은 그거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그 불편함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온 게 딱 두 번 있는데 저는 원래 스마트폰 시작 저도 아이폰 3GS였어요. 3GS로 시작했는데 아이튠즈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약간 뛰어가지고 그때는, 다시는 이거 안 한다. 그때는 아이튠즈가 진짜 악명 높았잖아요. 지금 당연히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10년이 뭐야 제가 아이폰 3GS를 산 게 2007년 8년 이때니까 그죠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니까 그때 오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이제 썼었으니까 15년 정도를 갤럭시만 썼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년 전이죠 그때 소나를 썼었어요. 케이크워크죠. 근데 소나가 저는 처음에 이제 들어 웬만하면 제가 안 바꾸거든요 진짜. 근데 소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갖고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호환을 시켜야 될 때 너무너무 외롭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는 한 2년 동안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때 큐베이스로 갈아탄 겁니다. 그 두 번밖에 없어요 진짜로.
어쨌든 오늘은 이제 포스트 모던은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미지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으나 의외로 사실은 더 스펙적으로는 더 강렬합니다. 이게 픽업 세트를 보면은 오히려 그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냥 스트라토캐스터다. 뭐 컬러 조합만 그냥 좀 이런가 보다 싶은데 알고 보면은 이쪽이 좀 더 사운드적으로는 더 우리가 좀 모르는 사운드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보죠. 네. 렉서스였고요. 아이 좋다. 그냥 뭐 이름만 렉서스지 벤더예요. 네. 가보죠. 포스트모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오히려 이쪽이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 사운드는. 그죠. 이게 약간 모듈레이션 계열이 확확 먹는 느낌. 듀얼 마그네틱. 그죠. 녹음 한번 받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히려 사운드 자체는 이게 더 모던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뒤에 좀 부드럽게 감기는 좀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치는 입장에서는요. 네, 여러분들 톤 세팅은 같고요. 기타만 네. 바뀐 겁니다. 가볼게요. 저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얘가 되게 부드럽게 말리는 맛이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해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솔로 받아볼게요. 좀 더 두텁게 먹는데? 가볼게요. 아 멋있다. 오 재밌네. 더 험버컷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오히려 오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조금 두텁네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험버컷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험버컷 사운드에서 그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쫙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요렇게 난다. 쳤을 때 뭔가 이렇게 모였다가 촥촥. 근데 이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모아서 빵 빵 요런 치는 맛이 있는데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가느냐 네.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 맛이 나요 지금. 네. 약간 묵직한 느낌이네요. 네.
자, 한번 들어보죠. 좋아요. 그러면 전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포스트모던. 아니, 포스트모던이 아니고 렉서스. 렉서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솔로 빼고 나머지 기타들만 들어볼게요. 솔로로. 네. 반주 없이. 반주도 없고. 네네, 아예 기타들만 들어볼게요. 솔로. 좋습니다. 이번에는 렉서스 똑같은 동일한 세팅입니다. 네. 이제 직접 연주하신 입장에서의 차이는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연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 생각에는 렉서스가 좀 더 하이 EQ 때가 조금 더 더 좀 쨍하게 들리는 맛이 있고요. 네, 쨍하다는 느낌. 반면에 이 그 포스트 모던 얘 같은 경우는 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포스트 모던이 조금 더 따뜻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이 클린톤에서 이제 묻어나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렉서스 같은 경우는 우리 딱 그거 있잖아요. 그 가요에서 딱 원하는 벨톤이 밟았을 때 냥 나오는 이 EQ 때가 있고 이 지금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없지만 좀 그래도 이것저것 좀 많이 묻힐 수 있는 톤, 좀 안정적인 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렉서스가 조금 더 이제 들려 있는 느낌. 그리고 밑에 뭐 물론 이제 픽업을 전체적으로 쓰면 또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역시나 이 픽업 차에서 오는 조금 더 두툼하게 나온다라는 그 표현이 포스트 모던에서 나왔었는데 얘가 오히려 더 묵직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아니고 왜냐하면 헤비게인은 오늘 걸지는 않았는데 네.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얘가 훨씬 더 앞으로 좀 쏟아지겠다. 오히려 렉서스가 더 차분하겠다라는 네, 좀 생각을 맞아요. 좀 했어요. 오늘 일부러 저희가 장르를 약간 좀 뭐 네오소울, 네오펑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잡아봤는데 오히려 이 장르적인 느낌으로만 보면은 포스트 모던 쪽이 더 잘 어울렸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요 톤으로 보자면은 렉서스 쪽이 더 잘 어울려요. 오히려 이런 거를 할 때 생긴 건 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뭐 막상 이제 뚜껑을 따보니까 얘는 생각보다 아 뭔가 되게 엄청 되바라졌을 것 같은데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너무 화려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알고 보면은 되게 그냥 뭐 참한 친구 순한 친구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포스트 모던은 평소에 순해 보였는데 애가 약간 알고 봤더니 알면 알수록 좀 또라이인 친구잖아요. 그죠. 알수록 특이한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볼 수 맑은 있다. 광인 맑은 눈의 광인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맑은 눈의 광인. 오히려 이쪽은 되게 뭔가 아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실 맨날 알고 보면 그죠 이런 느낌이 좀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되게 오 재밌네요. 좋아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이 나와서 더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맑은 눈의 광인 포스트 모던까지 들어봤고요. 또 네. 다음번에 이렇게 컨셉이 아주 특이한 기타들 네. 모아서 긴 열전 같은 느낌으로 좋네요. 네 이렇게 또 들려드리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탐에 또 재밌는 컨셉 잘 고민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